인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세미 연애 꿀팁. 연애 그거 별거 아니야. 남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남자만큼 단순하고 쉬운 게 어딨다고 그래? 그리고 밀당 같은 것도 좀 해야지. 밀당이 어렵다고? 그냥 가끔 깨똑도 씹고 잠수도 타는 거지 뭐. 그럼 남자가 안 달라서 막 꽃도 사오고 붙잡고 그런다? 내가 그렇게 서준 오빠 꼬셨잖아. 안 그래? 완전 꿀팁이지? 아 무슨 뭐 그런 얘기라고 그래. 연애 꿀팁. 아 별거 없어. 재영씨 여자의 마음은 줬다가 뺐다가 해야지. 저렇게 얼어있다가도 싹 들어가면 또 녹아. 이벤트 이런 거 알잖아. 자 고품격 음악 방송에서 노래 한 곡 못 듣고 끝나는 유일한 코너 피식타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엑기스 멤버들만 모셨습니다. 피식대학의 핵심 멤버 이용주 정재영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완전 기절이지 서준맘 개그우먼 박세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세미는 2023년 돼서 네. 처음 보는데 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뭘 더 이뻐졌어? 아니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얼굴에? 아니 피부가 유리알이 됐어. 그러니까. 맞죠? 아니 예. 제가 이번에 여기저기서 선물을 화장품 선물이 그렇게 들어와요. 여자니까 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저는 얼굴이 10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네. 얼굴에 바르고 붙이고 비비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유리알이 됐어요. 어떻게 앞으로 선물 더 갖다 주세요. 야. 와 세미 씨 요즘 각종 유명 너튜브 채널이나 예능 프로에서 섭외가 몰려오던데 네. 새해 정초부터 엄청 바빠요. 아 근데 의외로 그 느낌 좋아. 촬영 이런 거는 연말 새해 막 이럴 때는 의외로 촬영이 많이 안 들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안 들어왔죠? 아 이거 들어온다고 해 그걸. 아 그래가지고 정말. 아니 물론 보는 건 아, 저는 아직. 되게 목마르고 아, 목말라. 아직 더 이제 갈구라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전에 찍어뒀던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새해에는 진짜 집에서 한 5, 6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런 그래. 시간도 필요해. 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요? 예. 아주 예상이에요. 아 푹신도 와서 네. 개구리가 뛰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잖아요. 점프! 아니 맞아. 동면을 5일 동안 했네. 동면을 5일 동안 했네. 오늘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빛나 보이고 예. 그랬나 봐요. 아. 우리 세미 머리숱도 너무 많네. 이것도 진짜 유전이에요. 피부, 얼굴형, 머리 막 유전. 엄마 아빠 아니, 고마워. 잠깐만 여기 아파트 사우나 아니죠? 아, 사우나 좋았어요 이게. 네, 임민정 씨가 네 오자마자 먹을 거 챙겨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 우리 화정 누나가 네. 오자마자 아, 우리 재영이가 뭐 못 먹고 왔다 그래서 네, 아 요거 빵을 진짜 예. 맛있는 빵인데 요거 단백질 빵,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요거랑 세 가지 치즈 탁 넣어가지고 제가 듀유랑 예, 듀유랑 네. 좋은 것만 네. 끝나고 아유,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송성진 씨가 김 브라더스 두 분 어디 갔나요? 아 얘기도 말아요. 네, 뭐, 재명하죠 저희 네. 삼진아웃 제도를 네. 통해서 네. 네. 투어 보시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단호히 말을 못했어. 아까 용주가 제명하죠 이런데 내가 아우 우리 선진이 급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약하셔서 네. 네. 아니 아니면은 김 브라더스 자르고 제가 그냥 들어와도 네. 그래. 아니 민수랑 혜준이 있고도 또 우리 서준만 오면 너무 좋지.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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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명 목숨 충분히 하니까 그치 또 몫이야 뭐. 얘네들 다 없어도 해. 어? 그럼 돌아올 수 있어요. 두 분 마이크 꺼도 상관없어요. 아니 옆에서 부채질만 하고 있을게요. 예, 못하 돌아가는 거 시키려고. 예. 김미지 씨가 네. 아, 후드티가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어, 세변이 자꾸 소중해 웬일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후드는 재영 씨가 입은 피식 그 예, 후드티를 얘기한 거고. 네. 예. 그리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용진님. 예. 저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브레인의 이 그 성우 형님이 굿즈를 제가 샀어요. 아니 왜 당신은 우리가 네. 굳이 굿즈를 냈는데 다른 여유. 사람 굿즈를? 여유. 여유. 너무 자기네 거 잘 되니까 여유. 아니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뭐 여기 가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은 거예요. 그러세요? 예. 근데 저 피식기 거 너무 예뻐요.
네이비도 이쁘죠?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네이비야. 예. 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구찌 만드는 거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옷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용주 형이랑 민수가 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이제 골랐는데 옷을 너무 좋은 그걸로 골라가지고. 그럼 민수는 옷에 대해 잘 알아요? 그래도 아는 척 엄청 해.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보다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도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자켓도 진짜 예뻐. 어디 뒤 좀 봐요. 백 좀. 네. 백은 아무것도 없다. 네, 잘했다, 잘했다. 저희 노브레인 이성우 형님. 네. 그 옷 구찌도 예뻐요. 얼마나 예쁘게요. 아니 형님이랑 일면식밖에 없잖아요. 딱 홍대에 있는 술집에서 지나가다가 번호 땄어요, 거기서. 웃기다. 아, 예, 그것도 예쁘고. 예. 그 한서희 씨가 와 은혜. 예. 와 피식타임이다. 방금 포레스텔라 다녀가셨던데. 재영님 눈물 한 방울 흘리셨나요? 아, 제가 지금 숨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아니 갑자기 대화하는데 재영 오빠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혹시 그 영상 보셨을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우림 씨랑 다 네 분이 다 너무 피시대학 팬이라고 막 그러던데요? 아 정말요? 네. 오, 진짜 영광인데. 진짜. 예, 진짜 뭐 피시대학 이제 3부에 나온다니까 으이씨 이러지 않고 다 너무 좋다. 그래. 물론 의시는 안 하시겠죠. 그냥 쟤네들 누군데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에이, 무슨 소리? 대한민국에 피시대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그래 어디 있다 그래? 어디 있다 그래?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네. 그러고 진짜 구석에서 재영이 또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각자 태야지 이제. 네. 아이고. 아,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훈훈한 브레인 우리 재영 씨가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인생 꿀팁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꿀팁들이 많잖아요. 연애 꿀팁, 부부싸움 했을 때 현명하게 푸는 법, 사회생활에서 티 안 나게 아부 떠는 법,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친구에게 복수하는 법, 요즘 많이 하는 중고거래 성공하는 법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 인간관계 꿀팁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인간관계의 꿀팁을 많이 하는 박세미 씨가 나왔으니까 인간관계에서 고민인 사연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 많이 보내.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사연 당첨되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쏠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오늘 그야말로 이제 브랜드들이 딱 오셨으니까 꿀팁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사실 뭐 저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살림 꿀팁들은 좀 알고 있는데 여기 세미랑 용주 형은 정말 그 사소한 디테일한 꿀팁들. 왜냐하면 용주는 남자치고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남자치고 정말 플랜테리어나 뭐 이런 요리나 이런 거에 엄청 정통하고 약간 섬세해. 그래서 이렇게 막 부딪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우회를 하는 맞아요. 약간 보듬어주고 약간. 그리고 또 우리 세미는 그렇게 또 현명해. 야무져요. 지혜로워. 야무져. 진짜 야물딱져. 야물딱져. 근데 저런 사람들이 또 이상한 남자 만나서 훅 털린다. 그러니까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는 야물딱지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그냥 홀라당 다 갖다 주는 스타일. 어떻게 하세요? 인생이 그래. 맞지? 저 진짜 왜냐면 제가 막 잘해주고 야무지고 챙겨주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이고 세상에. 저 가스라이팅.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 엄하게 당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하면 되는데 사람이 또 자기 건 못 봐. 아유, 예. 그러니까요. 남고 잘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 못 깎죠. 자, 최경옥 씨가 서준만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하루에도 버럭이 100번도 더 나오네요. 서준맘의 교양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서준맘은 서준이한테 소리 안 질러요? 근데 아들 요새는, 키우는 거 장난 아닌데. 요새는 그 유튜브로도 육아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배우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저희 엄마는요 저 엄마 들을 텐데 길 가다가 호수 꼽아져 있는 거 뽑아가지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엄마 나 다 기억해. 그리고 갑자기 제 등에는 항상 엄마 손바닥 자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는 막 지지고 볶고 엎치르고 혼나고 컸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많이 앞에서 웃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뭐 생각하는 방 이런 데 들어가고. 저희 땐 그런 게 어딨어. 맨날 후드려 맞았죠. 그래서 진짜 잘한다. 근데 뭐 버럭이 100번 더 나와도 조금 뭐 참고 대신 버럭 해도 돼. 왜 저희 잘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세상은 조금만 화낸 거 뭐해도 막 그만 두고 이러잖아. 아니 근데 요즘 그러면 애들이
신고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이 좀 이렇게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좀 혼내고 해야지 좀 잘 크는데 이것도 너무 안 그러려고 했던 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어느 정도 질러버려! 그치. 그리고 뭐 아들 키우는 분들은 뭐 엄마들이 이단 엽차기는 기본이라는데. 또 붕 떠서 차야 될 텐데. 사실 그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그 민수군이 이제 그 연년생이거든요. 아들 이제 형이 있고 자기가 동생인데 어머니가 민수 키울 때 진짜 민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인 줄 알았다고. 어머. 벌 받는 줄 알았다고. 벌 받는 줄 알았다고. 너무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벌 받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 둘이 그냥 쉬지 않고 빨빨빨빨빨빨빨빨 하니까. 아들 키우는 진짜 어머니는 그럴 것 같아. 맞아요. 너무 맞아. 힘들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도와주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예. 같이 해야죠 이제.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화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 어머니도 아니면 요새 아기 키워주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예. 아유, 그게 다 돈이에요. 아이고 돈 많이 벌어야겠네 세상에. 남편한테 말해 돈 많이 벌어오라고 세상에. 많이 도와줘야 돼 주변에서. 이 윤진 씨가. 아, 직장 생활 꿀팁. 부장실에 갈 때는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해서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오, 정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은 돌잔치 할 때 제가 땀이 잘 나거든요. 땀이 잘 나니까 학창 시절에는 체벌을 받으면 얘 되게 체벌을 열심히 잘 받았구나. 라는 거 느끼게 되고 돌잔치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 이분 진짜 열심히 고생하셨구나. 하고 약간 하나라도 더 챙겨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도 비슷하게 그 저는 좀 다른 경우인데 개그맨 지망생 시절 때 이제 돈이 되게 없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 할머니 밑에 컸으니까 갈 때 일부러 강끈 갈 때 헌 운동화를 신고 아하 아 형 아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가슴 면 그래. 그래서 헌옷을 신고 하면은 갈 때 그 꼭 할머니가 5만 원 10만 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즘에 잘 집에 가서 나이키 운동하신 그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그때 사실 헌 운동화 일부러 신고 갔다. 근데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대. 야 알고 있어. 야 내가 몰랐겠니? 어머 그 맨날 똑같은 그 운동화인데. 아 내가 몰랐겠니? 그거 네 그 얕은 술을 몰랐겠니? 알면서 줬어. 맞아. 그럼 나이가 그 정도 되면 그쵸. 안 찌면 삼천리 서면 구천리야. 그러니까요. 발도듬하면 만이천리.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는 할아버지도 한번 쓰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크면서 할머니가 맨날 하는 방법이 이제 아까 경옥님은 우리 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미 저희 아버님 때 고모들 다 키우고 났잖아요. 그렇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행동을 해도 놀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이 자식들 똑같네. 하여간 이 시집안은 똑같아.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예. 맞아. 아, 그래서 첫째 키우는 거랑 둘째 키우는 건 너무 다르다. 네. 맞아요. 둘째는 많이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예. 맞아, 맞아. 어때요? 우리 재영 씨는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둘째였는데 사실 전 형보다 좀 어떻게 보면 사고 아닌 사고를 많이 치고 댕겼던 게 형이 안 치는 사고를 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약간 저 때문에 많이 덜컹덜컹 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빼먹고 오락실을 가 있다거나 아이고. 예, 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자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형은 이제 착실하게 다녔는데 그래도 엄마가 귀여워했어요? 아우 그때는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래 잘 컸잖아 엄마가 막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잘 컸잖아 그때 이제 등짝 맞았죠 그래. 지금은 큰형보다 좋아요? 아 지금은 뭐 이제 형이나 저나 다 똑같이 커가지고 아니 뭐 똑같이 컸다니요 이제 일단은 재영이가 어머니한테 차를 하나 해드렸어요 귀엽지 귀엽지 차를 하나 해드렸어 타는 차? 붕 차를 안 그럼 무슨 뭐 이게 뭐 녹차 타드렸을까 봐 그런 줄 알았지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매달 용돈 주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 엄마 듣고 있단 말이야 아유 이제 세미 씨는 이제 뭐 시작인데 어차피 엄마 운전 못 하잖아 맞지 엄마 면허 없잖아 아, 자 1722님 세미 씨한테 연애 고민 상담 받고 싶어요 좋아하는 선배가 감자탕 사줘서 먹었는데요 먹고 나서는 굳이 쇠사발에다가 숭늉 챙겨다 주고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고 이쑤시개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자였으면 아니랬겠죠 앞으로 자기한테 일말의 감정도 갖지 말라는 시그널인가요 아하. 저 걷어낸 거 맞죠 아하. 숭늉 챙겨다 주고 고춧가루 꼈다고 이쑤시개 아니 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거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무관심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감자탕을 사주질 않지 않나 그치 감자탕
아. 감자탕을 사줄 수 있지 않나요? 일만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감자크랙 감자탕을 사줬어. 근데 쇠사발에다가 숭늉 챙겨줘. 어. 내가 막 웃을 때 얼마나 내 입을 바라봤길래 어. 이에 고춧가루 낀 어. 것까지 다 봤을까? 그거는 내가 막 그 웃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야야야 세매 여기 있으시게 보고 와. 근데 아. 이럴 때 있으시게 어. 줬을 때 여기서 당황 좋아하면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당황하지 마. 그냥 어, 막 이상한 표정 나온단 말이야. 뭐 괜히 이러고 얘기하고 막 알다 우물해가지고 앞에서 그런다고요? 아, 제가 있자. 네. 제가 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괜히 이렇게 숨기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는 진짜 여유롭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괜히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자연스럽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어 만약에 어 세미야 자 이거 이 있으시게.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하고 거울 보고 뒤돌아서. 해야 돼. 이거 맞아 맞아. 근데 안 빠졌어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해야지. 아무튼 그런 거 일단은 솔직히 이 말만 들어선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줬을 때요 방금처럼 이렇게 너무 당황해서 막 괜히 막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여유롭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거 맞아. 호감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뭐 이거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다면은 아, 메뉴가 일단 감자탕이 아니고 아~ 약간 이탈리안으로 가겠죠. 아 그래? 아. 아니 근데 오. 선배니까. 또 후배 아, 저는 이렇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애 고민 상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썸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지금 감자탕을 먹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미 술을 꽤나 먹고 새벽에 감자탕을 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기르가는구나. 네. 응큼하기가 우리 채용인.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낮에 감자탕을 먹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나. 네. 근데 이 쇠사발에 숭늉 챙겨주고 이쑤시개 주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 주진 않아요. 어 맞아. 그래 지금 관심 계속 있는 거야. 대내였거든요. 아니 무조건 관심 있는 건데. 그래. 왜 그렇게 오해하지? 그래 숭늉도 좀. 왜 관심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걸 점심이 아닌 새벽 한 2시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소주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져 이야기가. 그리고 쇠사발에 숭늉이 아니라 소주였을 수도 있어요. 역시 약품명까지 나오네. 역시 섹시 브레인 정재혁 씨네요. 와. 역시 네네. 대단하네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또 사실 남자가 또 너무 좋아하는 여자면 또 막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아 저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뭐 자 숭늉 마셔 뭐 이런 여유가 그런 없는데 잘 못하죠. 어 근데 굳이 이제 선배니까 선배니까 자주 봤던 거면 좀 다르죠. 그쵸? 약간 그렇죠. 친한 친구에서 이제 싸움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네. 3030님이 근데 감자탕은 호감 있는 분에게는 안 사주는 메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먹을 때 좀 추잡스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만난 소개팅이나 뭐 이랬을 그쵸, 때는 그쵸. 그렇지만 같이 뭐 CC나 선후배니까, 아니면 같은 뭐 그 사무실에서 계속 좋아하는 사이고 그러면 맞아요, 편하게 맞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까 말했듯이 술 먹었으면은 새벽 4-5시에 여는 데가 감자탕집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 여기 수제비 띄워봐. 그래. 그래. 같이 얘기하면서 수제비 띄워봐.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머. 그래 이렇게 지하... 발라주면서. 아니 본인이 띄는 수제비집이 있어요? 있어. 어머 그래요. 아, 진짜? 몰라. 아 진짜요? 어떻게 나보다 더 몰라. 아, 본인이 떼서 먹는 데는 처음. 반죽을 딱 주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뛰는 거야. 숙성된 거. 그래 나란 걸 이게. 어떻게 그분들이 다 테이블 돌면서 뛰죠. 아니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는데. 잠깐만. 그럼 술 한 3병 먹겠는데요? 뭐야. 그 집 간 거면은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자, 이 병렬 씨가 남편들 비상금 모으실 때 겉봉투에 아내를 위한 선물 사줄 돈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혹시나 아내가 그 비상금을 찾아도 그 마음이 너무 예뻐 고스란히 그냥 놔두거나 아 그냥 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팁인 것 같아. 이건 팁이다. 예. 야 이건 정말 명석하시네요. 아 근데 여자 입장으로서 본다면 어허? 너무 티나. 아내를 위한 선물 사줄 돈 이렇게 이걸 무슨 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편지를 적으세요 거기에. 근데 너무 난 티날 것 같아. 머리는 너무 좋은데 살짝 더 이거보다는 그냥 자기만 기억하는 약간 짧게 대신 봤을 때 딱 이해될 만한 거 있잖아요. 내 사랑 거 막 아까 막 이런 것 이것도 너무 티나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게 티 난다면 하여튼 찾으면 가지면 되네 여자가. 그렇지. 그냥 말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남편분 아내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아이랑 같이 놀러 댕기면서 와이프분은 좀 쉬라고 하고 어린이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통장에다가
네네네. 네, 네. 우리 아이 나중에 선물 사줄 용도로 이제 돈을 넣어놓고 이제 이따가 혹시나 너무 급하게 본인이 필요하면 잠깐 빌렸다가 아이한테 다시 또 채워놓고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격상 저는 남편이 비상금을 모을 수 있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이제 같이 이제 돈 버는 그 상황일 때겠죠, 이거는. 그랬을 때 본인 돈은 자기가 쓰고 제 돈 제가 쓰고 저는 약간 이게 요새 좀 이런 집이 많지 않나요? 많죠, 많죠. 아니 근데 비상금 같은 거는 사실 있어도 되잖아. 그거 있어도 되지. 그리고 자기 통장에 모아둬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뭐 그렇죠. 비상금이라는 거 자체가 비상시 사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공개된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떤 비상금이냐면 이제 그 아내분은 전업주부시고 남편이 일할 때인데 월급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근데 그거 말고 따로 상여금으로 나온 아내가 모르는 새로운 돈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꼼쳐두는 경우죠. 네. 아이고 머리 아파. 됐어. 힘들어. 하지마 결혼. 야, 비상금도 모으지 말고 내돈 내가 써. 그래. 사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원하게 살아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최형숙 씨가. 남편이 20년 끊은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더라고요. 현모양처를 자칭하는 제가 남편 담배 필 때 앞에서 함께 피웠더니 놀라서 담배를 바로 버리더라고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잖아요. 이해는 이로 대처하세요. 이거 좋다. 좋지 않아? 제 아는 지인도 남편이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참고 참다가 한 5년? 6년 있다가 자기가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남편 질릴 때마다 진짜 물건 다 집어 던지면서 진짜 욕을 세상에 이런 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크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이후로 안 한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해. 맞아. 거울 치료법이군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울 치료법. 근데 담배는 좀 충격이다. 담배 필 때 바로 그냥 물어버려. 그러니까 여보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럼 거울 치료 로 아까 그 비상금도 아내분도 똑같이 모아놓은. 자 김지영 씨가 네 꼰대 감별 팁을 알려드리자면 난 꼰대 아니야 편하게 뒤끝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꼰대예요. 꼰대는 지가 꼰대인 줄 모른다는 거. 자꾸 나 정도는 꼰대 아니래요. 내 분은 꼰대인가요? 와 저는 여기서 할 말 있는 게 전 네. 이게 와. 제가 평소에 고집 세단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지 않아요? 전 되게 고집 센 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코멘트 해주면 전 바로 하는 스타일이고 난 싫어 이렇게 할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분이 있었는데 고집이 엄청 셌거든요. 저한테 고집 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 센 걸 모르니까 아니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다니까 계속 그래서 근데 아닌데 이게 맞는데 아니 이거라니까 하면서 너 고집 되게 세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쟁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분 친구들이 야 땡땡땡아 너 고집쟁이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이 셌던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되려 상대방이 고집 센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김지영 씨가 꼰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다른 이야기인가요, 제가? 자, 코얘기 네. 4부에서 다시 할까요?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 피식타임 이어집니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인생 꿀팁입니다. 이제 아까 자기가 이제 꼰대다 이런 난 꼰대 아니야 이런 사람들 대부분 꼰대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맞아요. 일단
그래도 난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걔 의식이라도 있으면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걸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진짜 꼰대가 되는 건데 맞아요. 노력을 좀 하는 거죠. 뭐.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꼰대 돼. 어쩔 수 없어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꼰대가 그렇게 나쁜 거라 생각도 안 해요. 맞아. 본인이 어떻게 살면서 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그 방식이 듣는 사람이 좀 그냥 남에게 보통 듣기 싫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거지. 저는 사실 만약에 꼰대가 다 사라지면은 진짜 약간 그 인류가 그 발전하는데 정말 더뎌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맞아. 그럼요. 맞아, 지금 맞아. 모든 사실 책 있잖아요. 책. 책이 꼰대의 집합체죠. 그렇죠.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책을 써버렸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정리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맞아. 자, 7777님이 네, 하루 종일 의식의 흐름대로 라디오를 틀어두는데 수준맘의 말발에 피식피식 웃다가 초록창에 검색해봤어요. 어? 저 이분 후기 보고 올리브땡에서 산 화장품 대박 잘 쓰고 있는데 그분이네요. 아닌데, 아니 777님 굉장히 수준 있으신데 수준맘이 아니라 서준맘. 네, 서준이 엄마예요. 서준이 엄마예요. 서준맘. 아, 또 결혼하신 줄 알겠다. 어, 그런 분 많아요. 예, 그냥 이제 캐릭터예요. 네네네네. 우리 거기서 이제 피식대학에서 용주 씨하고 결혼을 해서 서준이가 나왔어. 네네네. 캐릭터입니다. 서준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고 우리 세미는 이제 현명하고 극성적 엄마. 네, 제가 개인 그 너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안녕하 세미. 네, 맞아요. 거기서도 쭉 보고 진짜 애기 엄마인 줄 알고 다 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만큼 계속 신경을 써야겠어. 네. 그 애기 엄마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맞아요. 연구를 네네네. 많이 알아보고 있고 후기도 보고 이렇게 뒤져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제가 그냥 우러나오는 것들이 다 약간 아줌마스럽더라고요. 약간 점줌마. 진짜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가끔씩 저희 촬영장 때 얘가 소품을 막 들고 와요. 애기 용품들을. 베넷 쪽으로 이런 걸 갑자기 갖고 와요. 어디서 챙겨온 줄 알았더니 중고 거래를 했대요. 자기가 직거래를 하고 왔대요. 가서. 장난감이나 뭐 동화책을. 한 번은 알아보셔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우주드리고 온 적도 있거든요. 자, 김보람 씨가. 저 매일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 휴무라 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아 너무 이거 좋네요. 용주 씨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됐어. 고마워요. 남의 남편을 뭐 그렇게 쳐다봐.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거 운전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셔가지고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주 오늘 진짜 호빵 같다. 아니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 아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제 타이레놀 먹고 잤더니 좀 부었네요. 또 약 핑계야. 이거 물방울 좀 하지 그랬어. 물방울 안 한 지 2주 됐어요. 그걸 좀 끌어올리지. 자, 최정윤 씨가 네, 피식 후드 입으신 분 너무 잘 드셔서 음식 자꾸 주고 싶다. 청년 귤 줄까? 귤도 좀 먹을래? 주세요, 어머님. 아니, 주셨던 그 빵 있잖아요. 네. 다 먹었어? 여기 있었거든요. 어디가 있냐?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제가 속으로 아이고 오빠 남겼네. 어떡해. 네, 아니, 남긴 게 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잠깐 멈췄던 그치, 거예요. 그치. 멘트 해야 되니까. 멘트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주시면 넙죽넙죽 잘 받아 먹습니다. 정문주 씨가 공부하려고 맘먹는데 맘먹을 때 꼭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가 보여서 책상 정리 두세 시간 하다가 지치잖아요. 전 종이박스를 오려서 책상에 붙여놔요. 그러면 사방을 봐도 다 누런 종이박스만 보여서 집중하게 돼요. 아 근데 종이박스 오려서 책상에 붙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 느낌이 좋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도서관 가면 이렇게 막아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게 약간 독서실처럼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좀 집중도 잘 되고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오리기까지 하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종이 박스를 오리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 이거 파일 있잖아요. 네. 그 노란색 파일. 그거 펼쳐가지고 이렇게 집게 꽂아서 만들면은 그게 아주. 그래야 알게 유난 떠는 사람 있어. 맞아. 아니 그래. 막. 그리고 요새 인터넷 보면은 이런 거 막 여기저기 붙일 수 있고 이런 거 많이 그래, 팔아요. 그리고 또 공부방도 판다? 공부방을 팔아요? 공부방 팔아.
사우나빵도 팔잖아요. 그래. 사우나도 팔아요. 그래. 아, 근데 공부빵 파는 거 사는 건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근데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공부만 한다면야 그걸 못 사주겠냐고. 아유, 공부빵을 또. 팔더라고. 어머. 네, 이게 이렇게 함으로 돼가지고. 예, 왔어. 네, 맞아요. 그걸 조금 될 또 들어가. 맞아. 조금 될 들어가. 아유. 엄마가 문 열면 큰일 나. 그치. 근데 또 공부빵을 사달라 해서 사줬어. 근데 거기서 성적 잘 안 나오면 그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나니까. 뭐, 다 그렇지 뭐. 그치. 속 터져, 속 터져. 그럼 또 중고거래 또 해야죠. 아, 그럼요. 저는 바로 내다 팔죠. 진짜 왜 이래 하고 바로 이제 돌리지. 아유, 우리 애가 딱 두 번 들어갔어요. 아유, 새 거는 다름없어요. 제가 다 소독해놨어요. 자, 우리 지친 DJ를 위한 꿀팁. 네. 아. 오랜만에 노래하는 거 드디어 거예요. 노래를 듣네요. 사실 뭐 우리 PD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건데 오. 보통 DJ들은 이제 노래 나갈 때 쉬어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노래도 또 열심히 듣거든. 아. 네. 네. 자, BTS의 Life Goes On. 들어야지.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인생 꿀팁인데요. 세 분의 꿀팁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냥 이렇게 주제 없이 꿀팁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얘기하고 약간 서준만 화법이거든요. 얘기하고 그 뒤에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머 뭐야 언니 머리색 바꿨어 조금 늙어뵌다. 근데 참 피부는 고와 보인다. 막 이런 것처럼 있잖아. 할 말은 하되 살짝 이제 뒤에 이제 포장하는 거. 약간 이런 것만 잘해도 자기 할 말 살짝은 그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싶다는 자체가 좀 내보이고 싶은 거잖아. 나 기분 나쁘다. 나 너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살짝 내보여도 되니까 그때 포장만 살짝 잘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언니는 왜 이렇게 회비를 맨날 늦게 내. 아유 근데 언니 뭐 돈은 잘 벌어 막 이런 거. 아 그렇게 뭐 이거 또 회전이 빨리 돼야 그래, 돼요. 근데 뭐 할 게 없으면 짜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보이는 거 바로 하면 돼. 언니는 회비를 너무 늦게 내. 귀걸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말해. 그래. 냉탕 웅탕 냉탕 웅탕이래요. 그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귀걸이 너무 이뻐. 언니 어디서 샀어? 언니 나랑 비슷한 거다. 기분이 나쁠 뻔했는데 어쨌든 약간 풀어줘, 그리고 바로. 말을 막내. 어머머 귀걸이 너무 이쁘다. 어머 나랑 똑같은 거 어디서 샀어? 아니 그게 아니라 회비를 내가 아니요 근데 그래 언니 회비 좀 제깍제깍 내. 근데 언니 목걸이랑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사고 싶어. 어딘가 사이트 좀 알려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쁠 뭐야 하다가도 그냥 이제 희성이 되는 거지. 이거 꿀팁이다 진짜. 최욱 씨는? 저는 물건 정리하는 꿀팁 중에 그 물건 잘 못 버리시는 분들 많아서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특히 옷 같은 거. 그래 어떻게 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그 계절 있잖아요. 한 계절이 지났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 그럼 무조건 버려요. 맞아. 이거는 왜냐면 내가 안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이든 옷이든 맞아. 특히나 뭐 요리할 때도 냉장고 안에 있는 것 중에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안 쓴 건 무조건 버리자. 네. 네네네. 그거를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저처럼 기준을 하나씩 잡아서 예를 들면 1년이 너무 짧다 그러면 뭐 한 3년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준을 좀 둬서 이거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도 계속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거라서 아니면 꼭 그런 것도 있죠. 추억 그런 거는 따로 보관해놓고 자기가 실제로 쓰는 것들은 그런 기준을 두고 버리자. 그럼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더 얹자면은 그 옷을 버리기 아까워서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팔아라. 그냥 대신, 버리기 아까우면 한 장에 막 3천원 5천원이면 의외로 안 팔려요. 한 장에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팔든가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자 우리 아 지금 꿀팁이 카테고리가 지금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에듀케이션이냐 아니면 먹는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저희가 그 피식쇼라고 영어로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 꿀팁. 영어 저희도 꿀팁.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쵸.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머리가 영어 실력과 별개로 스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녹화 날이 있으면은 눈 뜨자마자 그 핸드폰으로 영어 쇼프로만 계속 틀어놔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못 알아들어도 그 성조만 따라하는 거예요. 와우, right, I'm right, 이것만 따라하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 한 두 시간 하면은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실력과 별 다르게 다르게도 막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런 것도 좋은 꿀팁이다. 그렇지. 우리가 왜 어떤 나라 언어를 할 때 그 언어의 억양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일러를 할 때 또 하이 뭐 하는 게 있고 또 저쪽에서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런
거를 하면 훨씬 언어가 맞아요, 맞아요.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맞아. 그리고 좋은 꿀팁이다. 진짜 좋다. 아, 하나 플러스로 아, 나 이거 꼭 해주고 싶은데. 집에서 파스타 많이 먹잖아요. 네. 파스타가 진짜 귀찮은 게 물 끓인 냄비 하나, 볶는 냄비가 두 개가 나와서 그러니까 원팩으로 해야 돼. 맞아요. 그 기름도 다 먹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물은 끓여 일단 삶은 다음에 그걸 볶지 말고 그냥 이게 그 바구니 다라이 같은 데다가 넣고서 볶지 말고 브리치즈 있잖아요. 뜨거운 브리치, 상태에서 브리치즈 반덩이를 넣어요. 올리브유 넣고 쭉 올리면은 치즈가 천천히 녹으면서 코팅이 싹 되면서 약간 식으면서 맛있겠네. 네, 거기다가 이제 토마토나 뭐 치커리 뭐 원하는 것들 살짝 넣어가지고 싹 먹으면은 약간 녹진한 샐러드 파스타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다음에 물은 어느 정도 따라는 버려야겠네. 물은 필요 없어요. 면만 뜨거운 면만. 면만 따로 넣고 내라고? 브리치즈. 브리치즈 반덩이 딱 넣고서 계속 돌리면은 천천히 녹아요. 치즈가 탁탁해가지고. 그러면서 코팅이 싹 되면서 이제 치즈의 온도 때문에 식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통째로 이렇게 비빔면처럼 들고서 TV 앞에 앉아서 쭉쭉쭉. 너무 맛있겠어. 근데 너무 칼로리 폭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여자들은 맞죠. 하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 오늘 꿀팁 너무 많이 얻어간다. 그러네. 이게 꿀팁이지 뭐. 그러니까. 미 홍현 씨가 형제 많은 집에서 내 간식 지키는 꿀팁이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창문 밖에 과자나 초콜릿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창문에 붙여둔 과자를 몰래 떼서 먹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면 음식도 전쟁이에요. 재밌겠다. 귀엽다. 야 전쟁이다 전쟁이야 정말. 야 근데 이거는 이제 딱 하나 바깥으로 떨어졌을 때는 뭐 그냥 끝. 그렇죠. 아니면 밖에... 책상 밑에 붙여도 되겠네. 책상 밑에. 그치 책상. 책상 밑에는 혹시나 또 알 수가 있어요. 예. 집 바깥의 창문에 예. 참새가 떼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치. 좋네요. 쑥쑥마미님 네, 썸 탈 때 나한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오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뭐든지 하여튼 시간을 내주는 거야. 맞아요. 현대인은 그쵸? 맞아요. 시간을 내주는 어떤 시간도 생기잖아. 남녀노소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남자분들 중에서 남자 마음속에 심리 중에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앞에서 뭐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남자분은 마음속에 쾌재를 불러요.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빈틈이 생겼구나. 내가 정말. 드디어 뭔가 구해줄 내가 왕자님이 되겠구나. 특히 울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미소가 싹 번지면서 괜찮아.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힘들어 도와줘 그러면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이렇게 손장해. 1796님이 네 인간관계 꿀팁.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40대인데요 20살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얘는 착해 하며 지금까지 감싸줬는데 이번에 딱 끊었어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마셨을 때 빨리 버리세요. 맞아요. 맞아. 저도 사실 요즘에 조금씩 느끼더라고요. 절대 이 사람이 잘 안 바뀐 거고 어쩌면 나도 잘 안 바뀌겠다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끼리도 되게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그걸 깨닫고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아니 그리고 여지껏 이제 세월 또 그걸 우정 의리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늘 같은 피해를 주는 친구라면 맞아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 또 20, 30대 친구들은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 그냥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생각하는. 그건 착한 애들한테만 그런다. 자기가 할 말 딱 하고 상대방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맞아. 늘 자기 할 말 딱 하고. 저는 또 이런 경우와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다 내가 손절할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그쵸.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를 한번 스스로. 맞아. 네. 그럼 끼리끼리거든 인생은. 셀프 체크를 좀 해봐야 돼. 인생 살면서 한 1년 주기, 2년 주기, 3년 주기로 셀프 체크를 좀 해봐야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딱 봤을 때.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 더 외로워지는 친구를 주변에 둬서 상처받는 일이. 그리고 3, 40대
20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희 30대 넘어가니까 주변에 진짜로 진국인 친구 한둘만 남더라고. 그럼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20대 때 너무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친구 사귀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 나중에 딱 한둘만 진국만 남아요. 머리 쓰지 말고 그것도 내가 진국일 때 진국이 남는 거야. 그럼요.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진국만 남나. 맞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자, 유아름 씨가 네, 아기 볼 때는 남자인지 여자 아닌지 헷갈릴 때는 무조건 이쁘게 생겼네 해야 해요. 맞아. 잘생겼다고 칭찬했는데 여자아이야 하면은 난감해요. 아, 그래 이런 거는 팁인데 그냥 나는 아유 귀여워 이래야지. 귀여워도 맞아. 좋죠. 귀엽게 생겼네 이래야지. 네, 귀엽도. 아이고 그 장군감이야. 네. 딸이면은 이 머리띠 안 보이니? 그래서 어머. 일부러 머리띠 했잖아. 여기 앵두 머리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엄마들 유독 애기들 막 되게 예. 여자처럼 많이 예. 꾸미잖아요. 막 맞아. 리본 머리도 없는데 리본에 머리 이만큼인데 머리 묶잖아. 막 꽁지머리로. 맞아. 양윤정 씨가 중고거래 꿀팁 관리는 전남친이 해서 검색하면 어? 중고거래 물건도 좋고 가격도 좋고 거래도 쿨거래 빨리빨리 잘 됩니다. 전남친 선물 꿀팁. 그러니까 앞에다가 전남친이라고 써놓는 거구나. 빨리 처분하려고 그러잖아. 그치, 그치. 빨리 처분하고 그냥 헐값이라도 가져가.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으로 치면 금매라고 쓰는 그치, 거네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꼴뱅이 싫어, 꼴뱅이 싫어. 아, 그렇구나. 그치. 그러니까 전남친으로 해서 검색해. 어머, 이거 여러분 들은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그러면 나를 따라 삭신. 전남친. 전남친. 진짜다. 아, 그래. 진짜 있어? 어. 근데 책들이 많네. 책들이? 아~ 왜 책을 그렇게 선물하냐? 그러니까 막 금 같은 거 선물하지. 그러니까 전남친이 선물한 이제 가방이나 그런 거는 자기가 너무 아프지만 들고 다니는 거. 아니 근데 거야. 그거 왜 팔아? 가방 이런 건 팔면 안 되지 맞죠? 네네네네. 자 광고 듣고요. 수빈 씨가 너무 늦게 왔더니 꿀팁 다 놓쳤네요. 다시 듣기로 꼭 들어야지.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어머 됐어. 다시 듣기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됐어.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거. 이제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왜? 됐어. 이거 사람들이 다 알면은 다 그래? 데려가고 업어가고 묻혀먹고 할 거 아니야. 싫어. 어 사준맘 싫어. 막 이러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어머 얘는 왜 그래? 혜준이하고 민수 못 온다고 해서 자 네. 제가 들어올게요. 용주 재영이 우리 세미 그리고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스타가 오죠, 이창호, 스타가. 이창호. 아니 우리 수빈님 다음 주에는 무조건 와야 돼요. 맞아요, 알았지? 맞아요. 야, 진짜 이런 날 없다 진짜. 어머 나 이창호 이 사람 떨려. 이 사람 좀 설레요. 이 사람 이때 회장 회장으로 올까 아니면 산악회로 올까 회장으로 오라 그래. 그거를 이제 입력을 미리 앞에서 주문해 주시면은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예. 아니야 회장으로 오라 그래. 남자가 봐도 섹시한데 정말. 나한테 김도 샀어. 네. 자 끝곡으로요. 아우 임키 노래 왜 틀어? 아니, 그래 뭐 임키는 또 민수가 아니니까. 군대 있으니까 네. 또. 임키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 안녕. 다음 주에 봐. 사랑해. 다음 주에 또 만나. Hello, hello, hello.